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해 9년 만에 첫 생산에 들어간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그동안 CJ-1호기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공중급유 비행과 공대공 유도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임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후년 말부터 우리 공군에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은 KF-21이 차질 없이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하지만 KF-21을 딴 나라에 수출하려면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KF-21에 장착되는 가스터빈 엔진의 제조 면허가 미국 기업에 있는데 첨단 무기와 부품은 개발사 승인 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국제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10년 동안 3조 원 이상을 투입해 KF-21 엔진과 같은 15,000파운드급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맡습니다. KF-21에 들어간 F414 엔진보다 더 성능이 우수한 엔진을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겠다 했고요. 개념 연구 중에 있고 연말쯤에면 아마 이제 정부가 본과제를 이제 가려고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자체 보유한 소재 데이터베이스 IP를 이제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항공 엔진을 활용할 수 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미국 항공 엔진 부품 기업을 인수한 하나는 연구 인력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 제조 기술을 보유한 두산은 원리가 비슷한 항공용 가스터빈의 개발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진 개발과 더불어 초고온, 초고압, 초고속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엔진용 소재, 티타늄과 니켈 등의 안전적 확보가 과제인데 전문가들은 수입선 다변화와 동시에 대체재 개발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건 지난 2022년 2월. 국내 자주포 생산업체는 최근 주행 테스트를 위해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테스트는 포장과 비포장, 30도가 넘는 경사도 등 3,200km 구간의 강도 높은 장거리 과정을 석 달에 걸쳐 치릅니다. 통과할 경우 국산 파워팩을 탑재한 자주포의 사상 첫 수출이자 독일이 자국 파워팩을 탑재한 무기의 중동 수출을 금지해온 제약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 등을 결합해 놓은 동력장치, 파워팩은 전차와 자주포 같은 전술 차량의 핵심 부품입니다. 지금까지 독일산 엔진을 써왔는데 이 엔진을 한국산으로 대체하라는 게 이집트가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우리 핵심 부품 국산화가 증가될수록 국가별 우리 맞춤형 패키지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거에 맞춰서 또 해당 수출 국가도 마찬가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조만간 자주포 성능을 시연할 예정입니다. 넉 달 전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자주포 200문 안팎을 수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화를 위해서 생산할 때 대비해서 또 다른 또 생산 라인을 추가해서 3배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K9 자주포. 아프리카에 이어 중동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공군의 노후 기종 대체를 위해 2015년 체계 개발을 시작해 9년 만에 방위 사업청과 20대 첫 생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2조 원입니다. KF-21은 2022년 7월 CJ-1호기 시험 비행을 시작으로 올해 3월에는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했고 공대공 유도 발사 등으로 임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0%까지만 개발된 상황이어서 2026년 말까지 체계 개발을 끝낸 뒤 납품할 계획입니다. KF-21 총 계약 물량은 올해 20대, 내년에 20대를 합쳐 모두 40대입니다. 개발 시험 평가 과정에서 중대 하자가 발생하면 내년 계약 일정이 늦어질 수는 있지만 40대 계약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추가 시험이 필요로 할 때는 전체적인 사업의 일정에는 약간 영향이 있을지언정 이 사업 전체가 다시 재검토되진 않을 것 같다고 판단은 됩니다. 첫 생산 계약까지 위기도 있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KF-21의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총 계약 물량을 40대가 아닌 20대로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입니다. 공대 공도 아직은 불확실한데 거기다 공대 G까지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40대에서 40대로 가는 게 맞냐 이런 결론을 낸 것 같은데. 하지만 국방부와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계약 물량 40대를 관철시켰습니다. KF-21은 첫 생산 계약을 계기로 세계 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